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SNS에 퍼진 방출 소문, 진실은 정세영 기자님이 가져오신 주제죠? 네,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는 외국인 선수들의 벌써 이 퇴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최근 가장 교체 소문이 뜨거웠던 선수가 한 명 바로 있습니다. 두산의 라모스 선수인데요. 라모스 선수가 두산베어스 SNS를 언팔을 했고요.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팀을 떠나는 게 아니냐 소문이 이파망파 확산되고 있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. 두산은 아직 교체할 생각이 없다. 입니다. 과거 이 부진하더라도 반전에서 올라간 케이스가 있는데요. 두산 같은 경우에는 에반스 선수 사례가 있거든요. 지금 많은 야구인들이 외국인 타자는 적어도 100타석 한 달 이상의 일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아무래도 외국인 타자는 투수보다 리그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. 방송을 찍기 전에 제가 두산 관계자한테 다시 한번 통화를 했거든요. 아직은 아니다.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 근데 제가 본 글에서는요, 인터넷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. 이제 라모스 선수가 두산의 SNS를 언팔을 하고, 근데 롯데에 있었던 이 비슷한 시기에 렉스 선수가 이거를 팔로우를 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닌지, 약간 이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팬분들도 있던데. 저도 처음에 렉스 선수가 이 팔로우를 했다고 하길래 이게 단순한 구직 활동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봤는데요.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요, 이 접촉이 없었는데 선수가 해당 구단에 이 SNS 팔로우 한다? 거의 없었거든요. 없죠. 뭔가 있으니까 한 건데 제 느낌은 안부 전화라도 한번 받은 게 아닌가라는 이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렉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샌디에고 마이너리그 AA에 있거든요. 아무래도 AAA보다는 AA가 이직하기가 좀 더 좋은 환경이에요. 렉스 선수가 6경기에 나와서 지금 뭐 타율이 2할 1푼 7리, 1개 홈런 8타점을 기록 중인데 렉스 선수, 예, 아무래도 저는 만약에 교체가 이루어지면 과거의 리그를 한번 경험해봤던 맥스 선수가 뭐 두산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 외국인 타자 교체가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이번에 좀 취재를 하면서 라모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왜 언팔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. 이게 꼭 2군을 내려가서만 그 이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이 SNS를 통해서 이제 많은 DM을 받을 거 아니야.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언팔하고 SNS 활동을 좀 줄이려고 야구에만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게 라모스 선수의 입장이었습니다. 역시 소식이 진짜 빠르시네요. 정말 빠르시네요. 제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.